금요일에 꼭 봐야 할 주말 다이어트 꿀팁. TV 시청은 조금 낭. 주중에 시청하기 힘들어 주말을 이용해 TV 시청을 보상받고 싶겠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갑자기 길어지면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은 살뿐이다. TV 시청은 하루 2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자. 주말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기록해보자. 불규칙한 생활이 이루어지기 쉬운 주말에는 자신의 음식 섭취량과 소모 칼로리를 가늠해 볼 수 있어 다이어트나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들이나 산책을 다니자. 야트막한 산으로 가벼운 등산을 하거나 교외로 나들이를 나가 주말에 운치를 얻으려고 하는 몸에 활력을 넣어주자. 천천히 먹자. 주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 과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주말을 누리자. 주말은 주중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시간이다. 그런 주말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보상 심리로 신체 활동을 없애거나 폭식을 하는 등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식은 되도록 적게 먹자.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지방의 함량과 염분 함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음식들이 많다. 자칫하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 이상을 한 끼에 모두 먹을 수 있으므로 먹는 양을 조절해서 과식하지 않도록 하자. 땀을 흘릴 수 있는 반식욕 등을 즐기자. 땀을 흘리게 되면 우리 몸은 식욕이 아닌 갈증을 느끼게 되어 수분 섭취가 늘어나고 노폐물 배출도 활발해진다. 여유 시간이 생기는 주말을 이용하여 반식욕 등을 즐기는 것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